이번 시간에는 올해 1년 운이 식신상간이 기신인 식신이나 상간이 1년 운에 나타났을 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식신상간이 희신인가 기신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죠. 자,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요 희신인가 기신인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자기 일주에서부터 대운 요 지지로 일단 가죠. 자, 가가지고 수를 찾아봅니다. 자, 여기에 진이라든지 미, 술, 축, 토가 나타날 때, 진미, 술, 축, 토가 나타날 때는 무조건 지장간을 찾아내 했습니다. 자, 신금에다가 정화에다가 무토가 있죠. 자, 임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지금 관, 요거는 식상, 요거는 인수편이니까 내가 힘이 지금 상당히 빠지고 있는 저기 대운입니다. 자,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토를 볼 때 힘 빼는 게 재나 관이 지금 많이 나타나가지고 힘 빼는 게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신약하다 했죠. 자, 그럼 신약한 사람이 1년 운에서 상관이 나타나면 이거는 귀신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올해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귀신이라고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월운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자, 월운 평가는 사주 평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월운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 했죠. 자, 일단 자기 사주를 먼저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인수가 한 개 다 있고 지금 두 개가 있고 비견이 있습니다. 자, 천간이 모조리 인수편인이죠. 자, 지지를 또 보니까 저기 사유축 금국이 형성되어 있고 또 여기 토가 딱 나타났습니다. 자, 신금 개수 같으면 인수편인 비견급제니까 요 임수 입장에서 요 축을 보게 되면 상당히 힘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그러면 신앙입니다. 신앙이면서 사유축 금이면 신앙에다가 인수편인 비견급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거의 태왕이죠, 그죠? 네, 힘이 상당히 많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 평가를 해봐요. 요게 하면 병화하고 간목 이거는 자기한테는 뭡니까? 결정적인 신이죠. 자식 자리, 말년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을목하고 무토 이것도 뭡니까? 자기한테는 결정적인 신입니다. 요 안에 있는 을목도 그러고 무토도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 자리, 자식 자리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복들이 요쪽에 지금 모조리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그 형태의 사주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딱 쪼가리 돼가지고 요쪽으로는 지금 모조리 귀신 아닙니까? 그죠? 예, 귀신에다가 그다음에 한 살, 11살, 21살도 해나축으로 이 사람이 갚으려했어요. 그러면 신앙 태양자가 다시 또 자라든지 해로 가면 이것도 신앙 태양 아닙니까? 그죠? 특히 한 살부터 11살 사이에는 신앙 태양에다 또 인수편인 비인급제가 막 차다 보니까 이 임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왕하다 보니까 범람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안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신이란 글자를 다시 만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만 다시 만났다 그러면 신자진,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사유축 해가지고 모조리 지금 그게 되죠. 요 안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다시 만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신유. 자, 태어난 게 신유니까 두 살 때는 뭡니까? 임술, 개해, 그 다음에 갑자, 예, 얼축, 병인, 정묘, 무진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신이란 글자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이거는 뭐, 물이 넘치다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고, 어릴 때 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 두 살도 지금 안 좋습니다. 임술, 개해도 물이 범람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이제 요 대운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 하는 거, 여기 또, 이제, 기해 대운도 물론 안 좋은데 요 기가 최소한 좀 살려주고 있고 21살 무부터는 숨 좀 쉬는 그런 형태죠, 그죠? 예, 요거부터는 좀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1년 신수가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자, 올해 이렇게 상관이 나타났다. 자, 그다음에 식신이 나타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고 사주 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하나도 야무지게 알면 1년 신수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중에 인수편인이나 특히 아까 비경급제라든지 인수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나빠도 나쁜 줄 몰라요. 막 그런 대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인수편인 비경급제인데 이 식신상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약에 힘이 좀 겹친다든지 세게 올 때는 거의 치명타를 날립니다. 특히 이 사람처럼 상관이 나타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희신기신 볼 게 아니라 상관이 나타날 때 힘을 봐야 돼요.
힘이 왕성해질 때는 거의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관의 힘은 어디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시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자기 대운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대운을 해가지고. 예, 대운을 해가지고 딱 봤는데, 대운이 식신 상관이 왕한 대운이라든지, 예, 이러면 상관이 힘을 받았다 이럽니다. 자, 잘 보십시오. 식신이나 상관은 비경급제처럼 수월케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식신 상관은 딱 부러지게 뭔가를 나타내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이게 귀신이 될 때 힘을 받는 걸 무서워하지, 비록 귀신이다 그래도 힘을 안 받으면 별 볼일 없습니다. 예, 이 사람 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 힘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귀신이라 그래도 눈도 깜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힘을 받을 때는 내한테 치명타를 날리는 겁니다. 자, 그 힘은 대운 쪽으로 본다는 거. 행운을 안 보고 대운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운으로도 약간 참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요게 이제 뭐, 을묘라든지 이러면 여기서 요게 힘을 참고를 하죠. 그죠? 요것도 약간 도움이 되는데, 이 묘의 힘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거는 연로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묘 힘이. 그러면 요게 조금 참고를 해도 요거 힘이 여기서는 별 볼일 없으니까? 별 볼일 없던. 요거 힘을 보려고 그러면 갑목을목을 뭐로 적습니까? 갑으로 적어가지고 10에서 따지면 되죠. 그죠? 따져보면 요 12운성이 저기 묘밖에 안 됩니다. 별 볼일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귀신인 사람들이 또 힘을 볼 때는, 달로 힘을 볼 때는 언제가 안 좋습니까? 인묘진. 예, 인묘진이 안 좋죠. 왜? 여기서부터 걸록, 제왕, 새 이렇게 받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귀신인 사람들이 달로 힘을 볼 때 제일 숨 쉬는 게 언제입니까? 신유술 나타날 때. 예. 이 식상이 힘이 빠질 때 그때 숨을 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식신상관은 귀신일 때는 힘이 왕성한 걸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요 사주에서는 지금 식신상관이 귀신이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자기 사주에 딱 보니까 여기에 편관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수편이 이렇게 막 나타나 있죠. 자, 근데 식신상관이 귀신인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일단 숨 쉽니까? 인수편이 있으면 되죠. 이건 한 개다, 이거 두 개나 있거든요. 그게 또 여기서 힘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관인 인수를 생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관 나타나더라도 사실은 별 그거 없이, 귀신이라 그래도 별 그거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운이다 하는 거. 자, 두 번째, 식신상관이 귀신인 사람들은 인수편이 있으면 산다 그랬는데 뭐가 있으면 또 절단하죠, 다론에서. 자, 이 사람처럼 인수편이 막아줄 때는 재운이 제일 무섭고, 예, 그 다음에 인수편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다시 식신상관이 나타날 때가 무섭습니다. 예. 그렇죠. 식상이 나타날 때도 무섭고, 그 다음에 정관이 나타날 때도 무섭고, 예. 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귀신인 사람들은 언제부터 난리가 나는 거 아니? 이렇게 식신상관이 귀신인 사람들은 비겁을 못 쓰더라고요. 식신상관이 귀신이면 비경급자가 희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식상이 귀신인 사람들은 비겁을 못 써요. 근데 식상이 희신인 사람들은 비경급제를 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식신이나 상관을 생해주는 게 비급이잖아요. 그러면 다루는 구체적으로 식신상관 오기 전에 비경급제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무퇴에서 보면 이게 지금 관, 여기 지금 인수편인, 요거 지금 비급, 여기 지금 식상이 나타나는데, 식상이 희신인 사람들은 비경급제를 못 써요. 식상이 귀신이면 비경급제 희신인데, 그래서 요때 이거 별로 희신인데도 좋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식신상관이 희신인 사람들은, 올해 희신인 사람들은 식상을 생겨주는 게 비급 아닙니까? 그죠? 식상이 희신인 사람들은 비급이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비경급제를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줍니다. 요때부터 운이 좋아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상이 귀신인 경우에 제일 무서운 거는 다시 식신상관이 나타나거나 정관이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저렇게 인수편이 있더라도 재운이 나타나거나 이런 운이 나타날 때.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왜? 자기 사주에 인수가 뻑 버티고 있는데 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오히려 인수를 힘을 도와줘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해요. 예. 자, 근데 자기 사주 인수 버티고 있는데 재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타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수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운이 더 안 좋아요. 재운이. 자, 그 다음에 재운 중에서도 특히 밑에 축술미 해가지고 형살 딱 걸려있다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병술월이 더 안 좋죠. 이 사주에서는. 예.
인수편이 있는 사람들. 그 인수편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인수편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다시 나타날 때나 정관이 다시 나타날 때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상이 귀신인 사람들은 오히려 비급부터 난리가 난다는 거. 자, 식상이 희신인 사람들은, 자, 식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 만나야 됩니까? 올해 식상이 희신이면 다시 식신이나 상관이 나타나면 좋죠. 그다음 재 나타나면 땡 잡는 거예요. 자, 식상이 희신이라 그래도 정관 나타나면 씁니까? 못 씁니까? 안 됩니다. 희신이라 그래도 정관 상관은 부딪히면 시끄러워요. 예, 자, 식상이 희신인 사람들은 인수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죠. 막아버리니까. 그죠? 희신 사람들은 인수편이 나타나면 안 되고, 희신 사람들은 비급도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은 괜찮다. 생해주니까 괜찮다. 예. 그렇죠. 이건 괜찮다는 거. 그래서 원인을 평가할 때는 식신상관은 힘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예. 자, 거기다가 업신대 겹칠 경우로,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관이 귀신인데 여기에 저기 상관이 왕지를 만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만나고 후에 또 다시 관 나타나고, 특히 여기서 또 보면 요거 같은 게 지금 정관 아닙니까? 그죠? 정관이죠, 그죠? 자, 그럼 뭐 정관인데 자기 사주에 인수 있는데 묘유충 딱 해가지고 인수 쳐버리고 하면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미없죠? 그죠? 요, 저, 기묘월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예, 찾아내면 1년 운이 결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똥구멍에 꼽혀, 똥구멍에 꼽혀 치놓고 괜찮은 경우에는 요걸 다시 또 나쁘지만 괜찮다. 좋은데도 나쁘지만 이건 첫 번인데 작용을 못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문장을 적어내는 겁니다. 내년에도 묘일주들은 어떻게 내년에 묘 일주가 묘 만약에 기묘일주가 유충이라고 지금 묘가 안 좋게 되면 만약에 내년에 기묘일주 같은 이거에 이거는 저 천지충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이 볼 것도 없이 내년 뭐 모조리 다 이건 뜨림이로 안 좋아지죠. 천지충은. 천지동, 천지엽, 천지충은 희신, 귀신 할 거 없습니다. 희신 있으면 숨 좀 쉬고, 귀신만 만발하면 막 여책 없이 다 당합니다. 근데. 충월에도 선생님이 희신이면 덜 당하죠. 훨씬 덜 당하죠. 예. 근데 또, 음치에 보니까 일지충만 또 변동수가 있다. 일지충예. 천지충은 변동수가 있죠.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워 본다든지 사업하다가 망한다든지 확실한 변동수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상 변동수가 어디 있습니까? 직업 바뀌는 거. 예. 천지충의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는데요. 그 뒤에 희신들이 있으면 잘 돼요. 사주는 흐름이거든요. 예. 예. 그 뒤에 운이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천지충에. 예. 그 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충살이 있을 때 혁명이 일으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뒤에 희신이 있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또 천지충 만나가 죽었잖아요. 그 뒤에 희신이 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천지충은 변동수죠. 큰 변동수죠. 예, 그러니까 처녀 같으면 결혼하는 거고, 예,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잃는 거고, 직장 없는 사람은. 예. 그래 그 좋고 나쁘고는 살아보면 알아요. 예. 어차피 결혼한 거 지정신가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운에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제정신 안 되려고 그러면 제가 중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제 인수 때문에 보기보단 되게 이거 신중하고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인수편이니 금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주관이라는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병정화가 나타나면 이 신금이 다 녹아붙는다 아닙니까? 제정신 안 들려고 그러면 해가지고 막 제가 막 나타나면 그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올해는 을류가 상관인데 내년에는 뭡니까? 재 나타나죠, 그죠? 재 나타나고 또 자기 사주에 보니까 관 있고 이래가지고 관이 저거 치르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년하고 후맹년에 재혼이 나타나면 까딱지 못하면 결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것서 결혼이라는 거는 시골리고 살림 차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같이 예, 한번 그 예, 연을 만나는 그것도 결혼이죠. 예, 그 사람이 6년 7년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맹년에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식상은 힘을 보는 거. 자, 한 몇 개 되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치우면 안 됩니다. 자, 불러보십시오. 무인. 예, 무인. 경신. 경신. 개추. 개추. 임. 김이. 김이에. 예. 남자, 여자요? 여자. 여자 몇 살이요? 저기, 대운수는? 9. 9, 예. 자, 그럼 이 사람은 경신에다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왕자죠. 자, 인왕자의 천간의 인수가 하나 뚜렷하게 떠 있죠. 자, 무토기토 두 개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부분 지금 감당을 못할 뻔했는데 인수가 지금 다 잡아주고 있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예, 그런 희신으로 지금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누구 건데? 아,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사주가 참 좋은데,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밑에, 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거, 공망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우에 있는 것들을 다 초를 치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요렇게 이제, 그, 밑에 사주 초치는 거, 이런 거는, 우에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이렇게 크게 작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일단은 1년 신수 할 때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시신인가 귀신인가. 여기서부터 딱 따지는 거예요. 요 지금 9살이니까 요 운에 지금, 아, 7살이니까 요 들어가죠. 그죠? 자, 인왕자가 첫 번째 운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인왕자가 식신 뭡니까? 시신이죠. 예, 자기 사주에 지금 인왕자는 식신이 희신으로 지금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희신이다 그게. 자, 그러면 요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희신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중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의하든 다시 식상을 만나든지 재를 만나든지 관까지는 못 쓰는데 예, 일단은 식상이나 재 만나면 좋다 했죠, 그죠? 자, 근데 식상이 희신인 사람들은 식상이라든지 재를 만나면 좋은데 반대로 식상을 때려잡는 인수편이 만나면 안 좋댔죠. 자기 사주에 이 인수편,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홀치덩어리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식상이 신이지만 오히려 이 인수가 방해를 해가지고 나를 올해 그, 저, 식상을 제대로 지금 못하게 하는 형태의 사주가 되어 있거든요. 관들이 지금 또 다 상해주와 힘을 상당히 받고 있죠. 그러면 월운에서 어느 운을 만나야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를 만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최고로 좋은 운은, 예, 최고로 좋은 운은 병정화가 나타나는 재운이다. 딱 나타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다시 식상이 나타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운, 관운 이 사람, 예, 관생돼가지고, 별 볼일 없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나 실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편인 만사가 다 막혀버리죠. 그죠? 근데 자기 사주에 제가 있으면 걔 하는데 제 없으니까 이제 요때는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깨어르고 밥도 안 먹고 또 자기 엄마한테 한 차례 또 더 맞습니다. 인수편인 귀신이면 지금한테 얻어 터져. 예. 그래가지고. 예. 예? 그 인수편인이 귀신이면 이상이 많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저기 어떤 회원 중에 이제 자기가 그 인수편인이 귀신이다 그러대요. 인왕자의 인수편인이 세 개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조리 귀신인데, 근데 시집은 잘 갔어요. 남편이 의사니까. 근데 그거는 대본에서 재 나타나가지고 잘 간 거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어릴 때부터 구박 맞고 어쩌고 하는데 자기 동생들은 참 공부 열심히 했대요. 자기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했답니다. 그 동생 얻고 어버가 키우고. 예. 그래 자기는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했대. 그래 친엄마인지 개뭔지 지금도 의심스럽답니다. 예. 인수편인이 귀신이면 자기 생모한테도 대접을 못 받아요. 애들도 인수편인이 귀신이면 자기 엄마한테 구사리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야단이라든지 해초리는 절대 금물 외화든 달래고 용돈을 많이 주라. 이제 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그어다 대고 막 뚫어패고 하면 말도 안 듣습니다. 예, 이때 이제 밉싸움 지킬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수편인이 귀신이면 식상을 틀어막아 버리니까 소화가 안 돼, 애들은. 그래서 입맛이 없고 입이 짧다. 밥을 안 먹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죠. 자, 요 사주에서 비긴급제 씁니까? 못 씁니까? 당연히 못 써죠. 그죠? 예, 이 사주에서. 그래서, 그런데 식상이 비급을 좀 못 버리는 거예요. 예? 식상이 비급을 좀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예, 식신상관이 비긴급제를 저걸, 지금 생해주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비견급제가 지금 식상을 생해주느냐. 네. 예, 자, 근데 이 사주가 지금 어느 운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인왕지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인왕지에 신유, 그 다음에 뭐, 저, 유술 해가지고 인수편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식상이 어떻게 됩니까? 탁 틀어막혀 있죠. 네. 그죠? 그러면 비견급제가 도와주고 자시고 할 그 힘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하고, 그러니까 비겁이 도와주는 게 있고, 순탄할 때 도와주는 거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천간에 지금 두 개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예? 아, 밑에도 물론 있는데, 우에 지금 천간에 두 개 있죠? 그러면 비급이 맥을 춥니까? 맥 못 추죠? 그래서 이거 비급 못 쓰는 거예요. 예. 관 없으면 비긴급제 써도 돼요. 예. 관 없으면 써도 되는데, 이렇게 관이 한 개만 있어도 비급은 저기 식상을 못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네 달 지금 좋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는 거 형살이라든지 이거 찾아주면 됐죠. 그죠? 요 사주는 지금 딱 두 개. 술 나타나면 축술미 형살, 사 나타나면 뭡니까? 인사신 형살. 그래서 요거 사. 왜 귀신, 요거 귀신. 요거는 바로 지금 골치 아픕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축술미 형살 딱 나타나는데 밑에 제희신이죠. 그죠? 제 희신인데 좋았다 말았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희신이면 좋았다 말았다. 예. 예. 근데 애한테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될 애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크게 키워야 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게 육신은 인왕 아닙니까? 그죠? 자, 개축이면 십윤승이 뭡니까? 개축이에요. 예. 십윤승이 저게 관대. 예. 관대거든요. 그러면 인왕지에 인수편이 많으면서 관대 있는가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제왕이라든지 뭐 관왕 있으면서 희신들이 많으면서 관대 있는가 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예. 근데 애인데도 보기보단 당차입니다. 예,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고집 세다 이러면 저 엄마가 듣기 싫으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그러게. 예, 예. 금수 천지니까 예, 또 뭐 관이 두 개나 있으니까 뭐 어련하겠습니까. 예. 자, 그래 요런 애들한테 이제 뭐 잘 참 잘 다독거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보통 인왕자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데. 좋아하죠. 자, 근데 인왕자들이 공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관이 있으면 공부 좋아해요. 그다음에 제가 있어도 공부 잘해요. 근데 인왕자의 인수편이만 많으면 그냥 공부를 좋아하죠. 뭐 만화책을 많이 본다든지 뭐 인터넷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리고 근데 어지간하면 이 사람은 나는 할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 기묘 이게 뭡니까? 천지충이죠, 그죠? 예.
예, 그래 이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관 나타나거든요. 예, 관 나타나고 그러면 뭐 어지간한 분들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좀. 자, 이 사람이 신앙 인왕이잖아요, 그죠? 그 신앙 인왕이 밑에 사오미 이거 저기 재화로 가면 좋다 아닙니까? 또 그 관 나타나면 인수가 있으니까 다 좋잖아요, 그죠? 예, 어지간하면 참 이 운을 잘 그 예 내가 그 하려는데 천지충 이런 거는 뭐 저희들도 어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자기 사주에 벌써 여기까지 다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입힌 사주죠. 자, 그러면 예,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하트 보면 희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쓸 거라고는 꼴랑 네 개밖에 없고 그것도 한 달 지하고 나면 사실은 올해 운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썩 좋은 그런 뭐 해운은 아니다 이렇게. 갑자, 예, 자 갑자, 병자, 개미, 예, 개미, 자 개미, 임자, 남자 여자. 남자. 자, 요거는 7, 17, 27, 네, 37, 47. 이 사주 좋네요. 이 누구 건데요? 우리 아들인데요. 네. 근데 아빠는 이제 큰일이겠어. 내가 볼 때는. 언니 사주 좋은데 왜요? 네, 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미 언니 밑에 저 운이 사 제시 말까로 저 결혼해서 살겠나 싶어요. 아니 그. 근데 살기는 사람들 수박 잘 싸우더라. 수박. 그렇지. 살기는 사람 인연 해도 많은데. 그러면 저기 임자 야민 까는 게 아닙니까? 예. 자, 요거 보면 이제 임에서부터 여기 양인 해가 양인사를 벌써 세 개 깔고 있었죠, 그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내 힘이 아주 뭐 충천을 해가지고 그 힘을 이제 주체를 못해가지고 화가 날 때는 막 성질이 포악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상관생전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 힘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양인사라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이 사주는 여기에 만약에 예,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인수편인 만약 딱 있다 이러면 이거는 양인살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아,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힘이 태양하면서 상관생지하면 이제 제 무게만 보면 되죠, 그죠? 제 무게의 절타 아닙니까? 근데 뜻 보니까 이 사람 인묘진 사오미로 해가지고 제 왕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은 제를 생겨주는 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17살부터 한마디로 그냥 막 빵빵하게 이 사람은 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주가 좋아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뜻 보니까 식신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희신인가 귀신인가 그거는 여기서 23신이니까 요거 딱 보는 거예요. 뜻 보니까 식상왕의 식신 뭡니까? 귀신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냉정한 겁니다. 귀신이 작용을 좀 덜 하느냐, 아니면 여기저기서 막아주느냐, 그 차이점이지,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덜해지면 천만다행이고, 또 희신이 나타나도 힘을 못 받으면 배불리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식상이 분명히 귀신인데, 떡 보니까 자기 사주에 또 상관 하나 더 있죠. 귀신이 지금 두 개 더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식상이 귀신인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지 숨쉰댔습니까? 인수편인 나타나야 되는데 떡 보니까 인수편인이 지금 자기 사주에 없잖아요, 그죠? 없고 대운에서도 여기 떡 보니까 하필 또 이 정관이에요. 자, 식상이 귀신인 사람들은 인수편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수편인은 없고 오히려 상관 정관 부딪히는 꼴이 돼버리고 저기 상관정관 부딪힐 때 인수편인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없으면서 제가 있어가지고 또
더 그 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비경급제가 또 생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별로 기분 좋게는 안 걸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 올해 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에서 이렇게 이제 1년 운을 우리가 평가하고 난 뒤에 해운에서 이해가 살 길은 뭡니까? 인수를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보니까 여기는 관이고 여기는 지금 인수편이. 요거는 뭡니까? 좋다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비경급제. 자, 비경급제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러게. 예, 예. 맞습니다. 예. 참아, 이거 별 볼일 없을 뻔 했는데, 요거 지금 다 치고 있습니다. 예, 요리조리 해가지고. 그래서 요, 오, 이거 사람 완전히 지금 살려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식상이 귀신일 때는 비겁이 오히려 생해져가지고 더 귀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오가 지금 자기 사주 이거 막 모두를 다 쳐줘가지고, 숨 좀 쉬게 지금 해주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안 좋을 뻔 했는데, 예, 조금 내가 괜찮아졌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상이 귀신 사람들이 다시 식상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골치 아픕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식상이 귀신인 사람들이 인수 써야 되는데 재 나타나면 더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 사람은 딱 쪼그려내가지고 근데 저기 식상이 이제 귀신이라서 가신다를 신자 전신이 신자 수급돼가지고 저때는 토하고 목이 좀 있어줘야 지가 살까요? 예,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사주를 가지고 딱 해가 희신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덜하다, 뭐, 그거하다, 이런 거는 밑에 저기 신 나타나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밑에 가지고 이제 약간 좀 저 귀신이 좀 덜하다, 희신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일단은 희신 귀신은 요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식상이 귀신일 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해진다, 이런 정도만 평가해주면 되죠. 사주에 물이 차이 많으니까 돈에서 지금 뭐하고 입 나타나는 게 차이가 더 좋죠. 예, 그러니까 식상의 증가를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람 뭐 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인매증 가는 거 또 무통하는 거 좋아요. 그래 대운이 지금 좋은 정도에 사업이라고 하면 더 좋죠. 예, 그래. 식신이 귀신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예, 그거는 그거하고 이제 지금은 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식신 상관이 희신이가 귀신이가 대운은 물론 좋아요. 근데 이 대운 안에서도 좋고 나쁘고는 여기서 간단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판단하고 이게 별 볼일이 있냐 없느냐는 다시 자기 사주하고 이거 견줘가지고 판단을 해주고 그다음에 살고 죽고는 어른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이 대운으로 하면 멋지겠죠. 아 좋죠. 블록을 예. 다 쓰니까 예. 돈 좀 벌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좋죠. 5대운에 가면 전부 다 좌우충해하고 막 세 개 다 달리 붙을 치고 근데 뭐 57인데 들어봤자 아 57이래 57은 괜찮은 저 신사 대운 말고는 팔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뭐 요때 벌어가지고 뭐 요때 뭐 좌우충이라고 지시하는 예예아돈 근데 지금 경진대운에서 사이에 저기 능기가 가면 조금 저 경진대운이 차이는 좀 그렇다 자 요거 보면 이제 여기 인수아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서 진 나타나 자진 합수국 해가지고 막 온 천지를 좀 수 만들어가지고 경금이 좀 푹 빠지게 생겼거든요. 요거 살려주는 게 뭡니까? 또 병정화거든요. 그죠? 예, 요 하나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일단 귀신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37대운에도 뭔가 사과도 조심해. 예, 좀 조심은 좀 해요. 식신이 귀신이라도 이제 밑에 금도 있고 이런 게는 크게 식신이 작동하는 겁니까? 사주에 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하도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핀트에서 은하뿐이니까 보기 어렵거든요. 1년 신수는 아주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 또 꼴난 게 뭐 한 만 원, 2만 원 받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본다 해가지고 더 잘 봐지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대운은 물론 좋다 그게. 근데 이게 희신인가 귀신인가 이미 딱 봐가지고 귀신이다 그거거든요. 분명히 귀신이죠. 자, 귀신인 사람들이 다시 식신 상관이 귀신이면 다시 식상이 또 나타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프고 재 나타나면 골치 아프고 식상이 귀신 관 나타나면 골치 아프죠. 자, 근데 이 사람 사주에서는 인수편이 나타나면 오히려 식상이 귀신이 막아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인수편이 있으면 좋다. 또 비경급제 나타나면 식상을 생해주는데 자기 사주에 뭐 저 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괜찮은데 이 사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다시 따블로 나타날 때는 모두를 다 귀신인데 보니까 힘들이 전부 약하다 그거에. 약해가지고 막 그냥 숨 좀 쉰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 문장은 이 이제 23살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적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게 1년 신수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다 보려고 그러면 37이면 앞으로 이거 뭐 거의 뭐 20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그때 끝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57살에 바람 피울지 안 피울지, 그, 오히려 바람 피우면 더 좋아요. 예, 정력 있고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쩌든 니는 57위에 피우라고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57위에 그 민무로 나타나는 거. 오미 합대가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 일제 오미 합대가 자, 근데 양인을 많이 깔아도 상관생제하면 절대 양인이 작용을 못해요. 예, 그 이게 뭐 자기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양인이 있고 뭐 인수편인 빙급실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로 한성질이죠. 예, 그건 무섭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없죠. 막 완전히 막 그 거의 모든 것을 주먹 내지 다른 걸로 하고요. 이 정도 같으면 사주 상당히 좋아요. 예, 그 뭐 전혀. 자. 이거예요? 네, 저 사주에 인수가 굉장히 보면 어려워요. 이 사주에 인수 없는 것보다 낫죠? 예. 인수가 잘 있는 게 잘 없는 게 낫죠. 예. 자, 무인. 개해. 예? 개해. 이모. 이모. 정미. 정미. 남자 여자요? 여자 7살. 여자 7살. 86. 예. 자, 그러면. 여자 7살.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우리 직업은 진짜 유망업종입니다. 예, 사람들. 자, 요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약간 특이하고 어렵죠. 신앙자 단어입니다. 자, 신앙자의 재생관하고 있으니까 사주가 상당히 좋죠. 예, 신앙자의 재생관이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사주입니다. 자, 근데 신앙자의 재생관을 신앙의 재생관하는 사람들은 어쩌든 대운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왕관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주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신유술로 가면 인왕으로 가버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신앙자의 재하고 관이 있는 사람들은 재왕, 관왕으로만 가면 이건 풀려요. 안 그러면 식상왕으로 가도 풀려요. 예, 근데 이 신앙자가 인왕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태왕이 돼버리거든요. 예, 골치 아픕니다. 예, 골치 아픈데다가 엎친, 이게 누군데요, 혹시?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엎친데 겹친데다가 왜 신앙자가 인왕으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 신앙자들은 재관 묶고 사는데 재의 무게나 관의 무게가 인왕지에서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못 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7살이고 8대운을 했는데 지금 요쪽에 있잖아요. 그죠? 요쪽 지금 운하고 요쪽 운하고 이게 또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특히 여기 술 여기서는 딱 보게 되면 요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안에 신금 들어가 있고 정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약지거든요. 신약지인데다가 다시 인오술 해가지고 화국이 형성됐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행편없이 지금 약해지는 거예요. 요때는.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8대운이니까 지금은 개해대운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개우대운에는 신앙지의 상관 같으면 뭡니까? 이게 희신이에요.
작년도 식신, 희신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상을 희신으로 쓰는 대운이다. 아, 행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신상관이 식상이 희신인 사람들은 일단은 어느 운을 만나야 됩니까? 왜하든 재운이나 관운이나 식상을 다시 만나면 좋죠. 그죠? 근데 관운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상관이 있을 때는 정관상관 부딪히면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식상을 희신하는 사람들은 인수피님 비인금지 만나면 골치 아프겠죠. 자, 그러면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또 보니까, 관, 여기 또 보니까 인수피님, 여기 비겁, 예, 여기에 식상, 여기에 재, 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상을 저기 희신으로 쓰는 사람들이 희신으로 쓰는 사람도 관 만나면 조심해야 된다는데 이게 아무리 희신이라 그래도 정관상관 부딪히고 하면 곤란한데 그냥 뭐 이거 특히 뭐 특별히 부딪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한 삼각표 정도 해놓고 자 식상을 희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인수 만나면 안 좋다 그랬죠, 그죠? 근데 자기 사주에 뭐 있습니까? 재 있죠. 예, 그럼 이거는 그냥 수월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식상으로 희신을 쓰는 사람들은 비금 만나면 안 좋은데 자기 사주에 뭐 있습니까? 관 있죠? 이것도 그냥 수월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식상을 희신을 쓰는 사람들이 식상 만나면 좋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재 만나면 더 좋죠? 자, 그 다음 관 만나도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좋다 나쁘다 표시해놓고 자기 사주 뜻 보니까 인이 있으면서 인신, 충되죠? 그죠? 그죠? 충. 그러면 이건 좋은데 밑에 저 인신충 만나니까 요것만 살짝 적어주는 거예요. 예, 틀림없이 여기저기서 이제 애니까 활발하게 뛰어놀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사이도 원만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갖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다. 예, 조금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정도 적어주고 되죠. 그럼 이제 신사월에 사업이 하곡되면 지금 이제 그런 거 같은 게 자, 여기에 사업이 화곡됐다니까 그죠? 그러면 화곡이 지금 재운이잖아요. 자. 자, 잘 보십시오. 재운인데 자기가 지금 신앙 태양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재를 씁니까? 못 씁니까? 쓰죠? 예, 그러니까, 인수편이니 기신이라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 예, 제가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신앙 태양일 때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희신기신 적어놓고, 예, 꽃표 영표 이렇게 적어가지고, 말은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어지간하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상당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운이 거꾸로 간 그게 지금 조금 이제 그래 공부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 저기 뜻은 조금 이루기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좋은 대학은 못 가는 이제 그런 사주예요. 벌써 신앙자의 재관이면 이거는 뭐 보통이 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자체 발전소가 있어요. 뭡니까? 인호, 화국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호, 화국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자체 발전소입니다. 예. 아니요, 신앙자에 재에 있으면 그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가. 아니에요. 신앙자의, 이거 지금 신앙 아닙니다. 이거의 무게 이거 다 따져보십시오. 처음이 약해요. 예. 이런 거 10개 있어봤자. 그저 별별로 없습니다. 예, 똑똑하거든요. 당당하고 예, 그리고 부모님이 보면 끄뻑 넘어갑니다. 예, 상당히 좋아하는 애. 월지 월지에 예? 이거에 월지 힘 자세가 개해도 네.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잘 보시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약이라고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네, 안 되고, 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또 신앙이라고 물론 판단해도 좀 그렇죠. 한데, 이제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의 흐름이 신앙에서 인앙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힘을 지금 팍,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예, 충분히, 비록 내가 이제 태왕지로 가더라도 자체 재관들을 많이 깔고 있으니까, 예, 공부는 충분히 잘하겠다. 그렇지. 안전 신앙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사주만 딱 놓고 보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대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대운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사주를 판단해야 돼.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신앙이 아니라 태왕까지도 갑니다.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뭐 해, 대운이 자축,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만약에 흐른다 그러면 그때는 인수편인 비급제를 모조리 다 희신 그 나타나는 걸 찾아줘야 되죠. 예, 근데 벌써 인왕으로 갚으리면 이건 신앙 태양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저기 재관을 끝까지 찾아줘야 돼요. 자,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중간에 관제가 이렇게 뜨는데 그때는 좋겠네요. 그 이제 지금으로 밝아지고는 천간에 재관 뜨는 것밖에 지금 기대할 게 없죠. 예. 그렇죠. 이제 그거밖에 지금 기대할 게 없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순행을 했다 그러면 지지에서 재관 뜨는 걸 기대를 해야 되고, 역행을 하다 보니까 이미 임묘진을 지나왔기 때문에 힘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에서 뜨는 재관 말고는 쓸 게 없습니다. 예, 그래. 이제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지가 부러워서 남편 먹이 살려야 될 사주예요. 그게, 예, 신앙 태양이니까. 근데, 예,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거꾸로 가가지고 자기가 저기, 저 제왕이나 관왕대원으로 가면 남편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빵빵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호감해서 사는 거고, 지가 신앙 태양으로 가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남편을 보게 생겨. 그러니까 애는 참 똑똑한데 박보한 사람이죠. 그러니 어릴 때는 부모한테 사랑받고, 그 다음에 커서는 막 학교 가가지고 또 사랑받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가지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그러죠. 그렇지만 선생님, 저 무게 아파돼가지고 현관이 갑자기 무게 아파돼가지고 아마 좀 저기 어떤 대우에 가면 좀 바람피지 않을까. 저를 또 합이 나르면 또 여자 누구한테 쳐다본다니까. 근데 이제 바람의 기준이 이 사주처럼 사주가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예,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 이렇게 보더라도 특히 겨울에 임일주 같으면요, 행동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쪽에 또, 무게합, 정임합 해가지고 하면 많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니까 그걸 갖다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책에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연예인들이 저기 요즘 저 배용준인가? 일본 여자들이 막 완전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연예인이 일본 여자하고 바람 피운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크는 그런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걸,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자,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자, 예,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관이 있어도, 네. 예, 재관이 있어도 재의 무게가 있어 절퇴 아닙니까? 그죠? 네. 관의 무게도 있어 절퇴거든요. 네. 별 볼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운이 인왕으로 간다 아닙니까? 네. 신앙자가 인왕으로 갚으리고 나니까 재관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다 절지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오만 때만 놈이 직접 그리거든요. 아, 예. 아니, 귀신을 작동하는 게 아니고, 재의 무게가 별 볼일 없다 보니까, 예, 이놈도 찝쩍거리고, 저놈도 찝쩍거리고, 그리고 이놈 만나고 저놈 만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바람이다 이야기하고, 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신앙자도 아까 사주처럼 재관을 지 사주에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품위와 자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자존심을.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데다가 태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관 묵을 게 없어요. 신앙자는 재관 묵고 사는데 묵을 게 없는 사람은 다시 인왕지로 갚으리고 나면 재관이 예, 다 절제 아닙니까? 축구 배고프면 천하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체적으로 재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을 봐야 돼. 이거 사주 글자 하나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 아무나 따져가지고 그렇게 그거
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체가 걸록이니까 걸록이 힘을 받고 가니까 성경님한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신앙자니까 잘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예. 특히 이거 저기 이미 해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예. 애인데도 뚜렷합니다. 보면 아주 그 저기 보통 내기 아니게 예. 생겼으니까 예. 굉장히 제일 가는 저렇게 떠 있는 예. 그 평가를 지금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예예. 예. 좋죠. 예, 그럼 이런 애들이 공무원을 가면 진짜 뭐 여자 경찰 가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최초로 무슨 뭐 이거 마이다는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남편은 먹이 살리는 거죠. 지가 이제 경찰하면 남편은 집에 설거지 해야 되고. 자기가 젊은 남편을 살리다. 예, 자, 예,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